시편 42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여기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냉랭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 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지식,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래서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듯이 Holy Love,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된다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works, 우리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극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죠. 믿음과 영적 목마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 구원을 깨달았다. 중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단지 조명으로서만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기와 열정까지도 포함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기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혹은 뜨거운 열기도 함께 몰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제법 아침 날씨가 춥습니다. 어제 아침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족구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침 안개와 그 추위와 싸우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날씨로 인해 족구 코트가 많이 거의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족구 멤버들은 모두 한결같이 소원했습니다. 어서 태양이 떠올라 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이 코트를 녹여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뜨면 따뜻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중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냉랭한 가슴, 그 영혼의 차디찬 골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은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것이고 그의 차디찬 영혼의 골방은 어느새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성격과 EQ, 우리의 그 이모셔널한 그 측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렬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여지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그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의 열정, 그 사모함의 갈망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과 질문과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잘 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갈망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갈증하고 있는가? 그럼 이런 질문이 또한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가? 내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이죠? 물론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것은 본능에 속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어떤 성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갈망한다, 열망한다, 혹은 좀 고급스럽게 추구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가령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수면욕, 잠을 못 잘 수 없어요. 이런 욕망 또는 내 밖으로 뭔가를 배출하는 그 배설욕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의 고유한 본능입니다.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좋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먹을 수밖에 없죠. 먹지 않고는 죽으니까요. 그렇죠? 또한 잠을 잔다는 것도요.
대단한 욕망이거든요. 잠을 안 자고 버틸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본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유가 있어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생식하고 번성하는 것 역시 인간,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내가 애를 써서 행하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이미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생쥐를 보면 아 먹고 싶다가 그 뱀에게는 본능인 겁니다. 아무리 맛있게 생긴 생쥐라 하더라도 인간이 그 생쥐를 보고서 군침을 흘리거나 입맛을 다지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 V라는 거 아시죠? 제 또래에는 아실 거예요. 그 외계인, 그 파충류 외계인만 생쥐를 보면 입맛을 다시는 겁니다. 보편적 인간은 생쥐를 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렇듯 이미 설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한다, 애를 써서 갈망한다 이전에 이미 설정된 상황, 어떤 이 구름투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작된 상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상황, 그 조건, 그 설정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적 흐름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답하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 편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영원히 끝없이 아니 끝이 있다면 그 끝사랑조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상황,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 사랑의 과정, 그리고 끝사랑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맥락 속에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영적 목마름의 세 가지 양상을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슬퍼하고 하나님을 극한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물론 그것이 이 오늘 42장 이 본문의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그것을 달리 말하면 또한 이러한 진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영적 목마름, 이 갈망은 우리의 갈망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끔찍히 슬퍼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부재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한 사랑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극한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증되어 있습니까? 그의 독생자의 성육신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백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목마름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런 갈망 이전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갈망해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상황, 이 설정, 이 내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동인이며 동기이며 또 목적이며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럼 얼마나 찾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갈망한 나머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저도 새벽에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족구 아니면.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찬란한 사랑의 태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반딧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반딧불도 모자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에 될지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명장면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냐면 인용했냐면 이것이 창세기 12장 즉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를 여시면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다윗아 다윗아, 바울아 바울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수야 성수야, 내가 하나님께 찾아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종교심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교회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애죠.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자리가 배설되고 언제나 동일하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큰 해악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생의 과정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그 기회임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부재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사람의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자기 자신을 알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의 부재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쭉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잃은 것, 지난주엔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가?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최소한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그 공식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가장 슬퍼할 사람도 다름 아닌 가족일 것이고 내가 기쁨이 찾아오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가장 많이 기뻐하실 분도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인간의 본성에 따라 싸우고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가족도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슬퍼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분뿐임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슬퍼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를 향해 가장 큰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며 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얼마나 갈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신다. 우리를 열망하신다. 극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신자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아이돌 스타가 있죠. 저는 뭐 한 번도 아이돌 스타를 좋아해 본 적은 물론 어릴 때 있었지만 예전에 그 홍콩 배우 장만호 그 천밀밀 영화 나왔잖아요. 아 정말 너무 예쁘다. 그런 팬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 부러운 이유는 열광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BTS 그 팬그룹이 아미잖아요. 너무 부럽죠. 우리 집에도 아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 BTS를 더 흠모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때로는 부럽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통해 생각해 보자면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나를 흠모하시고 나의 말하자면 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며 영원토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유일한 나의 팬,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의 유일한 팬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BTS 부럽지 않고 장만옥 부럽지 않은 겁니다. 왜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갈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갈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참 재밌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느냐의 답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어떻게 답일 수 있을까?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과정의 도구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를린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과정이 뭐냐라고 할 때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제는 약간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십니까? 이 진리 속에서 오늘 들은 이 설교의 진리,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영적 목마름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들은 진리를 되새김질하시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유일한 팬,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더 많이 이 주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